양양 국제공항에서 필리핀 클락에 이어 베트남 호찌민과 하노이를 오갈 수 있게 됐습니다. 플라이 강원은 베트남 항공당국으로부터 하노이 주 3회, 호찌민 주 4회의 운항 스케줄을 확보했다며 국토부에서 노선과 운임 허가를 받아 각각 9월 8일과 9일 운항을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. 대만 타이베이 노선도 대만 항공당국과 논의 중이어서 다음 달 25일부터 노선 운항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.